됐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PM의 찬성 닉쿤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바로 했죠. 네. 보이시죠? 우리 지금 2PM 전시회에 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시회에 와 있고요. 한번 하복기 돌았는데. 네. 와, 이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참 10주년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렇죠. 아주 정말 아주 좋았어요. 네, 전시회가 또 네, 우리 스태프분들이 잘 꾸며주셔서 네. 진짜 너무 네. 예뻐요. 여러분들이 네. 들어오시면 진짜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그 쿤형의 저게 있잖아요. 아, 스케치? 네. 아, 드로잉. 여러분들이 이제 콘서트나 뭐 팬미팅이나 뭐든 간에 이제 봤었던 이거 쿤형이 그렸어요 했던 어떤 그 무언가들이 다 이제 그 쿤형의 어떤 사전에 스케치 있잖아요. 네. 이 스케치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 네.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이거 돌아다니시면 사진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네. 찬승이가 찍었어요. 근데 찬승이가 네, 찍힌 거는 준호가 찍었어요. 네. 그 지금 아주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액자로 걸어놓은 사진들은 다 제가 찍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저를 찍은 건 준호가 찍은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최근에 그 김비서가 왜 그럴까? 네. 그 뮤지컬 스무크라는 작품을 할 때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역할을 들어갈 때 써놓은 게 있어요. 세계관이라든가 캐릭터 아~ 분석에 대한 네네네.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걸려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이제 텍스트를 이제 줬더니 했더라고요. 네. 아, 근데 이 전시회 단점 하나 있어요. 뭐죠? 돌아다니시면 아, 나 늙었다. 아,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아, 이건 몇 년 전이었지? 기억이 안 난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네. 저게 언제였나. 진짜 저희 진짜 연습생 때 네네네. 사진이라든지 완전 데뷔 초 영상이라든지 맞아, 맞아.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가지고요. 아, 정말 사실 뭐 여러분들이 못 봤던 게 있을 수 많을 있어요. 거예요. 되게 네. 많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멤버들이 멤버 두 명이 보내준 그 옛날 사진 아주 광대한 이야기. 와, 방금 살짝 봤는데 나 이랬었나? 네. 나 졸였었나?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죠. 정말 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사진들이 많고요.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추억해볼 만한 어떤 그런 부분에 그렇죠. 이 전시물도 많고 네네. 네.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빨리 오셔가지고 네. 추억 한번 하고 가세요. 10주년 동안 이 10년 동안의 어떤 추억을 모든 걸 다 담진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죠. 이제 저희가 있는 그 기록 안에 그렇죠. 네, 전시할 수 있는 거는 전시를 했으니까 네, 여러분 잘 보시다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휴지 같은 거 챙겨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방금 돌아다녔잖아요.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와, 이 10년의 이 우정, 이 사랑, 이 너무 대단하고 너무 그렇죠. 감동적인 것 같아요. 또 저희 뭐 2PM 멤버들이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희도 지금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렇죠.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더 함께 하시죠. 100년은 좀 그렇죠. 100년은 살아있으면 감사한 정도. 그렇죠. 그리고 그 오늘 저희 개관식이었죠? 네. 커팅하고 개관식에 이제 그 박진영. 박진영이 왔더라고요. 박진영 두 명이 와가지고. 네. 저희 아, 그, 진영이 형도 네. 오셨고요. 네. 진영이도 왔어요. 갓세븐 네. 진영이. 진영이 형. 정말 우리의 그 스승이자 프로듀서이자. 그렇죠. 형. 형. 네. 가끔 아빠 같기도 하고. 네. 아, 그래요? 그렇죠. 정말 좋은 인생의 선배 형 너무, 네. 너무 감사하고 와주셨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후배죠. 갓세븐의 그
진영이와 재범이가 와줬어요. 오늘 와줬습니다. 시간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바쁜데. 바쁜데 와줘가지고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고. 그렇죠. 저는 그 갓세븐 친구들이 이제 또 10주년이 돼서. 그렇죠. 올해 6년 됐다 하더라고요. 네. 10주년이 돼서 또 뭔가 이제 이벤트라든가 뭔가 하면은 꼭 참석을 하겠다고. 네. 꼭 갈게요. 가야죠. 자, 이제 우리 꼭 가야 돼요. 지금 꼭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 오픈해야 되니까. 가야 돼서? 저희도 가야 네. 돼요.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 네. 추억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만날 날들을 위한 다짐의 시간. 저희는 가졌어요. 네. 네. 여러분도 그런 시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어떻게 된 거죠?